이동통신 3사가 호실적을 내는 가운데 희망퇴직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서고 있습니다. 새로운 먹거리인 인공지능 AI에 집중하기 위해서라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김동욱 기자입니다. SK텔레콤과 KT,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연간 실적 역시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입니다. 하지만 최근 이 통사들은 조직 슬림화에 나서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. 통신 사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AI에 집중하기 위해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 SK텔레콤이 나아가고자 하는 글로벌 AI 컴퍼니의 길 또한 통신회사 그 누구보다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이며 SK텔레콤은 최근 퇴직 프로그램의 최대 경력금 규모를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KT는 전체 직원의 3분의 1 수준인 총 5,700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재배치에 나섭니다. LG유플러스는 직접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없지만 지난해부터 비용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긴축 경영에 들어갔습니다. 업계 안팎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 조정이 내실을 약화시키고 국내 통신 인프라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과거 아현동 화재 사건 때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? 겨우 지금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 통사들이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통신사 본연의 업무 역시 서울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.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